네,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이비 채널 캠비가 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에 위치한 캠핑스타에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지금 영하 7도,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여러 번의 캠핑스타에 방문해서 전기설비, 여러가지 다양한 리모델링, 그 다음에 난방 시스템 등등을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아마 2020년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이유는 기존에 출고되었던 캠핑카들이 바닥 난방이 안 돼 있었던 캠핑카들이 많았습니다. 한 2, 3년 전에 캠핑카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캠핑스타에서는 무시동 폐열을 이용해서 온수매트를 가동하는 시스템 이외에 현재 바닥 난방을 리모델링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구슬장 바닥에 따뜻따뜻해야만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몸에 배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출장을 갈 경우 숙박시설을 가게 되면 침대보다는 바닥이 따뜻한 구슬장에서 제가 취침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캠핑카도 바닥 난방이 되어야만 한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캠핑스타 여러 차종이 지금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 난방 시스템이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차량을 캠핑스타 사장님 만나 뵙고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지를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네, 사장님이 어디 계시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게 그 바닥에 온수 매트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온수 바닥 난방이죠, 바닥 난방. 바닥 난방. 예예예. 예, 예. 기존에 그러면 설치가 안 돼 있던 차량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 설치가 안 돼 있던 차량에 바닥 난방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요. 예. 예, 겨울 되면 네. 거의 나가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닥 난방을 의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거. 예, 원래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난방 시스템이 기본에 그 뭐 히팅 난방만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공기 난방만 되어 있었죠. 난방만. 예, 공기 난방. 아, 그러면 요거는 바닥 난방하고 예, 온수 매트하고 온수 매트도요. 예, 온수 매트 같이. 그렇게 아무래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예, 예, 따뜻하게. 그 보통 이제 캠핑카들이 난방이 안 되면 네. 11월 달 이제 12월 되면 완전히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네, 네. 어제 뭐 공기만 대표 가지고 12월 달에 난방 저게 캠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차는 네. 거의 뭐 생활하기 불편하죠. 오늘 영하 7도더라고요. 여기는 춘천 예. 저, 예. 많이 네. 내려가고 내일 지금 뭐 영하 16도 내려간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난방의 이제 진수를 보여 주지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바닥 난방 없던 것들이 한 2, 3년 전 차량들은 대부분 없어요. 예, 바닥 난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캠핑스타에 바닥 난방이 그렇게 리모델링 되는 거는 예. 제가 오늘 또 와서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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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온수 매트랑 같이 겸해서 이렇게 작업을 예, 겸해서 이제 바닥 난방을 하고요. 네. 아니, 바닥 난방 안 하면 네. 이게 발이 시렵거든요. 네. 이게 차량 그 하부에 네. 그 바로 이제 그 목재로 이제 바닥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게 바닥에 한기가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닥 단열하고 단열 네네. 위에다가 이제 온수 호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가정집 보일러 놓는 겁니다. 아, 예. 그렇죠. 예예. 그러면 기존에 그 없는 모델이 여러 가지 지금 차종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예예. 한꺼번에 이렇게 몰린 것 같아요. 뭐 꾸준히 이제 그 하는데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온 네, 온수매트는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예. 바닥 리모델링은 바닥 다른 차종도 또 있다고 예, 예. 이 차 말고 또 뭐 카운티도 있고요. 카운티도 예, 카운티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일체형 캠핑카 아주 오래된 캠핑카도 들어와서 지금 작업 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예. 난방은 바닥 난방은 어떤 지금 상태로 지금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희가 난연 스티로폼 이제 화재에 강한 난연 스티로폼 단열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온수가 지나갈 수 있는 네. 이제 호스입니다. 아, 예, 호수, 예. 네. 고무 호스를 설치해서 이제 여기로 이제 온수가 돌아가면 네, 네. 바닥이 따뜻해지는 그런 구조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 할 수 있는 게 뭐 G2 에버스펙커나 뭐 하이보일러나 여러 가지 히팅 난방 시스템만 가지고도 예.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론은 네. 뭐 가장 대표 선수가 뭐 오래된 게 이제 베바스토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바스테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네, 요즘은 그렇죠. 이제 대륙산 히타들이 굉장히 많죠. 공기만 데피는 히타들이. 맞습니다. 예. 그 오래전에 이제 공기만 데피는 히타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네.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그 저희가 폐열 회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예. 바닥 난방하고 이제 그 이제 매트 침대 위 침상 위에 이제 온수 매트까지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요 모델 말고 그 대형 예. 버스 캠핑카에도 버스 캠핑카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가시죠. 네네 예. 네 지금 버스 카운티 같은 데서님. 예 카운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예 그 바닥 난방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 저 전기 예, 배터리 작업하고 같이 진행하고 아, 있는 겁니다. 배터리까지. 예예. 예, 대부분 예. 또 배터리 하시고 태양광도 하시고. 예 배터리 태양광 같이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기가 네. 많이 부족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 전기 작업하면서 이제 그 바닥 난방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추가 상품도 아, 더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가 한참 지금 예. 설비하고 계신 것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설비는 항상 꼼꼼하게 지금 예.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난방도 이것도 그러면은 바닥 난방을 바닥 난방 되어 예. 있어서 아까는 현재 위에 덮개가 덮여 있지 않은 상태로 예. 지금 아까 보였고 이게 예. 또 조금 더 진행돼서 이제 저희가 그 철판으로 네. 이제 아연도 강판으로 이제 열전도를 좀 높이고 고루 열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네. 철판 작업을 더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마루 또 시공이 되고 그렇죠. 이제 강화마루 시공 기존에 아. 강화마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위에다 강화마루 시공을 해서 마감을 짓도록 짓고 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현재 다른 차종이 또 좀 뭐 완제품 완제품 마스터도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마스터 있고. 이제 완제품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예. 입고되어 있습니다. 세미 캠핑카도 있고 예예 예, 많이 예. 있습니다. 세미 캠핑카는 꾸준히 지금 폐열 이용한 온수매트 지금 가동하러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죠. 아주 지금 예. 뭐 엄청나게 네.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럼 예. 그것도 한번 잠시 예예예예예 마스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예. 뭐 리모델링인가요? 아니에요. 저 신규 제작하기 위해서 아 신규 제작이요? 예, 예. 그 저게 우리가 저게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예. 그 마스터의 태양광 1500W 올리는 슬라이드 확장식을 시공하기 네. 위해서 아. 그거 시공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제작까지 다 일괄하기 위해서 네. 입고된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스터로 1500W 태양광 패널 올리면 최초일 것 같은데. 네, 최초가 되겠죠 아마. 예예. 네. 예. 네. 그게 완성이 되면 한번 더 보여주시고요. 예. 예예. 이게 완성이 되면 예. 제가 이제 리뷰를 통해서 한번 예. 더 보겠습니다. 예예. 자세하게 그때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뒤에 보면 세미 캠핑카가 보여요. 예. 예, 이거는 예. 지금 뭐 현재 아직 제작되긴가요? 아니면 제작 완성이 된 건가요? 아, 이 차량은 이제 예. 타워업체에서 제작돼가지고 네. 소비자가 사용하는 중에 네, 네, 네. 이제 그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온수 매트가 아. 안 되니까 추워가지고 네. 도저히 동계 캠핑을 못 하거든요. 네. 이 차는 다행히 춘천에 계신 분이 예. 저 인천의 모 업체로부터 이제 구매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울에 이제 캠핑을 하려고 동계 캠핑을 하려고 하니까 추워서 못 하겠더랍니다. 아. 근데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시고 예. 저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인근에 또 계셔가지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바닥 난방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작은 여기서 했진 않았지만 아, 예. 저 제작은 안 돼. 이제 저희가 온수 예. 매트를 여기서 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아, 설치를 해서 예예. 예. 현재 이 모델은 그 난방 시스템은 어떤 걸로 지금 들어갔던 거죠? 이 난방은 이제 그 에바스테커사에서 D2라고 하는 2000 칼로리짜리 네. 그 공기식 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공기식 히터를 가지고는 겨울에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에 영하 오늘 또 내일 영하 16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 너무 춥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공기를 데펴 가지고는 도저히 동계 캠핑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온수매트 시스템을 아시고 폐열 네. 이용한 온수매트 시스템을 하시고 네. 입고돼가지고 이제 작업 완료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캠핑스타에서는 양방향 예. 시동 장치 있죠. 그거 예. 혹시 가동이 되는 차량이 있나요? 예예. 그거에 적용이 됐나요? 예, 이 차도 같이 이번에 작업하면서 같이 적용이 됐는데요. 네네네. 이제 태양광 패널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5조 배터리를 완충을 시키고 나면 네. 그 남는 여분의 전기가 이제 차량의 메인 배터리로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주행을 하게 되면 네. 메인 배터리의 이제 충전 상태가 좋아지면 네. 그다음에 그 남는 여분의 전기를 네. 5조 배터리로 이제 전기를 자동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이제 비상 점프 기능이요. 비상 점프. 그 양방향 주행 충전기에 이제 비상 점프 기능을 탑재하여 가지고요. 네. 이제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면 네. 이제 메인 배터리가 이제 날씨에서 뭐 성능이 저하되든 아니면 수명이 다르든 하면 자동차 시동을 못 걸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건 자체의 이제 비상 점프 기능. 네. 만약에 이 장치를 사용해서 시동이 안 걸리면 네. 저희 장치가 고장이 났던가 네. 아니면은 자동차가 고장이 났던가 두 개 안전 둘 중에 하나는 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시동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근데 이 차량의 네.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이제 그 저희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가정하에 네. 저희가 기존 시동용 배터리를 탈거한 다음에요. 네, 배터리를 예, 탈거. 예, 탈거해서 예, 방전된 것보다 더 혹독한 조건에서 시동이 걸리는지 네, 아예 배터리를 탈거하면 예, 완전 제로 배터리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네. 지금 네. 이제 메인 배터리가 지금 예. 연결된 상태죠. 그렇죠, 메인 배터리가 연결돼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배터리를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배터리를 탈거해서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조건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배터리를 탈거해서 네, 완전 탈거 됐습니다. 예, 이 네. 차량에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네. 이 배터리가 없는 게 이제 비상 점프 기능을 통해서 시동이 걸리는 걸 보여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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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띵띵 소리가 나네요. 예, 예. 전원이 공급된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예. 예열 플러그가 가동이 끝났고요. 이제 시동을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 시동이 걸리네요. 예, 걸렸습니다. 그 보시면 네. 이렇게 배터리는 지금 기존의 배터리는 탈거 완전히 탈거돼 있고요. 네, 네, 네. 예. 이제 시동이 걸리면 네. 사실 자동차가 저게 그 자동차 제너레이터 고장이 아니면 네. 자동차는 시동을 계속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이제는 그 자동차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시동을 유지시켜주는 상태로 된 것입니다. 네네. 현재 그 지금 시동용 배터리가 만약에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약 몇 분간 가동이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이제 그 주행 충전기의 특성이 네. 전압이 이제 그 일정 전압 이상이 돼야지만 서로 양 배터리 간에 소통을 하게 이제 그 전류가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압은 상당히 이제 사용하다 보면 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네. 어떤 5조 배터리나 메인 배터리가 서로 이제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상 버튼, 비상 시에 누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비상 스위치를 작동시켜 비상 사태를 작동시키면 네. 2분 동안 강제적으로 이제 전기를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분 후에는 네. 만약 기준 전압 이하로 돼 있으면 네.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네네네. 아, 근데,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테스트한 거는 극한 예.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배터리가 예. 메인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잔량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예. 보조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2분 동안 더 추가로 예. 점프가 되는 그런 기능. 예예. 예, 점프를 그런 대부분 해보셨으니까. 예예. 예. 근데 오늘 극한 상황으로 아예 배터리를 빼고 지금 메인 배터리를 빼고 지금 시연을 했는데 예. 원래는 메인 배터리가 연결이 된 상태로 원래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그 메인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됐다고 치고 아니면 예. 저희가 악조건에서 뺀 상태로 지금 테스트한 거니까 예, 예, 예. 그 부분 오해 없으시게 봐주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소비자들이 또 이 사용법에 네. 혹시 또 이거 배터리를 탈거해야지만 네. 제거해야지만 시동이 걸린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요. 이거는 예. 부연 설명이 자동차 예. 배터리가 다 정상인데 네. 극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 배터리하고 보조 배터리가 메인 배터리가 약간 약할 때 예, 예. 버튼을 누르면 2분 동안 예. 메인 배터리에 시동을 걸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예, 지원해야 되는 예, 그런 장치 양방향 시동 장치 예, 예. 예.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봤고요. 예. 양방향 주행 충전 시스템의 비상 점프 기능을 제가 한번 직접 손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단자를 뺀 다음에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상 버튼을 누르고 시동이 걸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마이너스 탄자를 분리를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리죠? 비상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상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메인 배터리가 분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띵띵 소리가 나고 있죠. 전원이 공급된다는 거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메인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했는데도 점프 기능 순간 2분 정도의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서 시동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처럼 메인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노지나 산간에서 상당히 난해할 때 이처럼 비상 점프 기능을 눌렀을 경우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시동 거는 모습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한 상태에서 압조건에서 예.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요. 예예예. 예, 예. 아,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할 예. 수 있었고요. 예. 오늘 지금 문의 많이 왔습니다. 예예. 예. 2020년도에 캠핑스타 사장님 만나고 있고 예. 전기 설비 그다음 중간 중간에 배터리 사고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예, 있었고요. 예예예. 예, 예. 인산철 배터리 외 정품 구별법 이런 것도 예. 확인할 수 있었고 예. 2020년에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것 같고 예예예. 예, 예. 코로나도 지금 벌써 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바이러스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2021년도에 예. 새로운 사업과 예. 그런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고객분들의 가장 불만이 예. 이제 가구가 좀 가구 부분이 많이 취약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저희는 이제 캠핑카를 제작을 안 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전기하고 태양광 그다음에 무시동 기타 폐열 이용 보일러 요 정도를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캠핑카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 완성차를 만들었었죠. 네. 근데 이제 가구 부분이 많이 취약해 가지고 네. 지금 인원도 좀 보강을 해서 열심히 이제 가구도 좀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납기 잘 못 지켜 가지고 고객분들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것도 지금 인원 네. 충원 계속 해 가지고요. 네. 지금 완벽하게 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에 대망의 2021년도는 네. 아까 보여드린 이제 마스터 캠핑카에 네. 태양광을 이제 1500W를 탑재하는 네. 거를 이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네. 더 도약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또 신 개발품이 나오면 그것도 예, 예. 리모델링 또 획기적인 리모델링이 될 경우에는 예, 예. 불러주시면 예, 예. 제가 아마 2021년이 될 텐데 예, 예. 21년도에 대해 새롭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ool.